도시를 위협하는 빌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마블의 히어로들이 뭉쳤습니다. 협력 보드게임 마블 유나이티드가 보드엠에서 한글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런칭 이벤트로 1월 24일까지 본판은 38,500원, 스파이더맨 확장은 23,500원, 합해서 5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이번 선택과 집중해서 마블 유나이티드가 출시되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블의 영웅들로 제작한 협력 게임은 다양하게 출시되어 왔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카드를 사용하는 5분 마블, 카드 덱빌딩을 통해 적을 상대하는 레전더리 마블 덱빌딩 게임, 시나리오를 포함한 카드 덱빌딩, 마블 챔피언스 같은 게임들이 있죠. 이번에 출시한 마블 유나이티드는 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덱빌딩 요소는 없고 드로우한 카드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할지 선택을 잘 해야 하는 협력 게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인원수는 1인에서 4인까지 플레이 가능하고 플레이 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블 팬이라면 굉장히 끌리는 게임이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7명의 영웅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겠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헐크, 앤트맨과 아스프가 있습니다. 어벤져스에서도 약간 비중이 떨어지는 앤트맨과 아스프가 들어갔는데 토르도 없고 닥터 스트레인지도 없고 블랙팬서도 없고 호크아이도 없습니다. 와스프가 라인업에 올라갈 정도면 팔콘하고 워머신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스파이더맨을 확장으로 나와서 따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말은 즉 앞으로 여기에 없는 영웅들이 확장으로 쭉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빌런은 3명이 나오고 이 중에서 1명을 골라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 준비를 보면 빌런 1명을 가운데 골라서 놓고 임무 카드 3장도 놓습니다. 주변으로 장소 카드 6장을 골라 배치하고 그 장소 카드 위에 위협 카드를 세팅합니다. 빌런 말을 랜덤으로 장소 선택하여 배치한 후 플레이어들의 영웅 말은 반대편 장소에 배치하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해당 영웅의 카드덱을 받으면 세팅이 끝납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 빌런들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즉, 빌런 보드 위에 있는 체력 토큰을 모두 없애면 승리하게 됩니다. 빌런의 체력 토큰을 깎기 위해서는 임무 카드 두 장을 일단 완성을 해야 빌런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무 카드를 먼저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해야겠죠. 반대로 빌런도 카드덱에서 계획 카드를 한 장씩 공개하게 되는데 이 계획 카드가 다 떨어지거나 히어로 카드 더미와 손에 있는 카드가 다 떨어지거나 빌런이 사악한 음모라고 하는 조건을 달성하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면 플레이어들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카드를 활용해서 빌런을 공격해야 합니다. 게임하는 방법은 빌런 차례와 플레이어 히어로 차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빌런 카드 한 장을 공개하고 그 다음 플레이어 순서에 따라 히어로 카드 한 장씩 사용하며 턴을 진행하는데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에 쭉 이어서 놓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어로 카드 3장이 공개되고 빌런 카드 1장 공개, 그 다음 히어로 카드 3장 공개, 이렇게 차례로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런 카드가 공개되면 공개된 카드의 방향과 숫자가 적혀 있는 만큼 이동을 하고 도착한 곳에 이런 표시가 있는 위협 카드가 있다면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쾅이라고 적힌 글자가 있다면 빌런과 위협 카드에 쾅 효과를 적용하면 되고 이렇게 갱단이나 시민을 추가해야 한다면 그 장소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계획 카드에 있는 정보에 따라 빌런이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플레이어 차례가 되면 먼저 카드 한 장을 내 덱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라인에 내려놓으면서 카드 아이콘을 활성화하여 능력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전에 놓인 히어로 카드의 능력도 함께 발동된다는 점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 캡틴 아메리카 카드를 내려놓고 이동 아이콘 2번, 공격 아이콘 1번, 특수행동 아이콘 1번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면 현재 있는 장소에 깽단, 부하, 빌런 중 하나에게 PA를 입힐 수 있고 특수행동은 시민 한 명을 구조하거나 위협 카드에 영웅 행동 토큰을 한 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웅 행동 토큰을 올려놓는 이유는 위협 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올려놓게 되죠. 이런 아이콘은 쇼코처럼 세 가지 행동 중 원하는 것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시민 구출과 깽단 퇴치, 영웅 행동 토큰으로 위협 카드 제거하는 것은 임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임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깽단 소통을 9명 하고 시민을 9명 구조하면 완료가 되고 위협 카드 제거를 4장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무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무를 달성할 때마다 바뀌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겠죠. 임무를 한 개 완료하면은 히어로 카드 두 장마다 빌런 카드 한 장이 오픈되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임무 두 개를 완료하면 그때부터 빌런을 공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히어로 행동에서
차례를 마칠 때 그 장소에 위협 카드가 제거된 장소라면 그 장소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공식 확장인 스파이더맨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스파이더맨 3개가 있고 그린고블린이 빌런으로 추가됩니다. 최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영화로 보고 왔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마블 영화는 메타 세계관으로 다른 차원에서 활동하는 똑같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도 스파이더맨 1, 2에 나왔던 옛날 배우들이 나와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린고블린은 이러한 능력이 있고 새로운 장소도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인 시크릿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마블 유나이티드 보드게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게임의 매력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마블 히어로를 테마로 갖고 있다는 점이죠. 영웅들이 모여서 빌런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한 장을 사용한다는 간단한 행동으로 쉽게 게임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협동 게임입니다. 협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룰이 플레이어 카드를 사용할 때 이전에 낸 카드의 아이콘과 함께 활성화된다는 점이죠. 내 카드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플레이어 카드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액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히어로마다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능력도 있고 빌런마다 다양한 공격 양상을 띄고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구매를 멈칫하게 하는 요소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룰북을 읽어봤을 때 제 머릿속에 명료하면서 쉽게 이해가 된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잠깐 훑어본 룰이 쉽게 기억이 나면 게임 익히기는 쉽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플레이가 단순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플레이어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영웅 행동으로 위협을 제거하거나 시민을 구출하는 거 말고 이동과 공격, 이게 전부입니다. 히어로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동하고 공격하는 것, 이게 주로 하는 액션입니다. 솔직히 게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함으로 인해서 게이머들을 위한 것보다 협동 전략 게임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는 초보분들이나 영업용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영업용으로 확장 포함하여 59,900원을 대략 6만원을 지불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함께 오는 것이죠. 또 저는 보드게이머로서 협동게임을 하려면 지금 안 한 거 많거든요. 아직 좀비사이드도 시나리오 다 못해봤고 광기의 저택 시작도 못했고 팬데믹 레거시 시즌2와 시즌0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레커너즈라는 보드게임을 해외 펀딩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 게임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레커너즈를 가볍게 만든다면 마블 유나이티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블 유나이티드, 아기자기한 협동게임으로 아이들과 한다면 추천하겠지만 게이머들을 위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구매를